아, 나 전기하라는 걸 배우고 나서 더 답답해졌어 게임이. 아 뭔가 좀, 아 뭔가 답답하냐? 모먼트 베컴은 솔까말 풀백을 너무 낮춰야 돼서 좀 별론 것 같아요. 안 계시나요? 레인 베컴 파시는 분? 2.2는 힘들어요. 저 못 줍니다. 2.2는. 2.3. 제 베컴은 진짜 저 두 배를 손해보고 주는. 그래도 램이 LM보단 좀 더 좋을 거 아니야. 미패도 존나 간지나고. 차이가 없다고요? 차이가 없다고요? 아씨. 생각 청약 철회. 다시 가봐. 아, 나 지금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공경을 존나 높은 애들 만나는 건지. 형 오랜만에 한판 가능? 형 오랜만이네. 한판 가능하냐고? 상호 뭐 누구 영입했어? 영입 안 했어. 내 실력 테스트 보려고. 영입 안 했어? 본캐 부캐 골라봐. 뭐 어떤 거 해줄까? 아, 나 부캐 해줄게. 본캐 센 걸로. 센 걸로 형. 센 거. 아, 센 걸로? 아, 근데 밸런스 안 맞는데. 나 맨유인데. 오케이 오케이. 성호는 약간 짬유잖아. 참. 뭔 유? 맨유 팬들은 호날두를 좀 안 좋아하는데. 호날두 쓰더만. 나는 호날두 있을 때 나는 호날두 벤치에 내보냈는데 반성하라고. 요형, 아니 나 지금 내 피파 실력에 조금 의문심이 들어서. 형이 말이야, 형이 곽준혁을 키웠잖아 사실. 나 진짜 내 지금 현 티어 한번 형이 평가해 줄래? 월클 3분대 너 지금? 초대했어. 형. 그래 고마워. 지금 내 실력을 한번 평가받고 싶어 형한테. 아 그래? 진짜 나 프로게이머로서의 자질 있는지 한번 형이 봐줘. 프로게이머의 자질? 응! 프로게이머의 자질이라? 아니 지금 월클 3분대 프로에 도전을 한다고? 형 시즌 초기화 됐잖아. 아 초기화 돼서? 응. 자, 그러면 혹시 포메이션 뭐 쓰는지 알 수 있을까? 나 사들들들. 4231보다 CAM이 없기 때문에 수비적인 면에서 힘듦을 많이 겪을 텐데 괜찮겠어? 힘듦을 겪어? 너를 상대로? 아니 너를 상대로 힘듦을 겪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좀 힘들 것 같은데 그게 너? 레디 한번 해줄래? 혹시 상호 맨유에 막 김민재 사놓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지 뭐. 아니 근데 올 수도 있지 뭐. 혹시 모르지 일단은. 일단은 출발할게. 편하게 들어와봐. 진짜 냉정한 실력 평가 좀 부탁해 형. 형 나 전기를 좀 천천히 가보고 싶어. 이쪽으로 말이야. 괜찮겠어?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말이야 형. 블린트가 살짝 찍어주면서 요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괜찮겠어 형? 그렇게 들어가는데 수비 너무 나온다. 볼로스네. 뺏어 안 뺏어 수비가 있어 상호야. 보여줄게. 형 근데 이 크로스는 안 막는 거야? 날개 조금 기분 나쁘네. 내가 헤딩 잘 못하잖아 근데. 혹시 요런 것도 막을 줄 알아 형? 나 좀 궁금하네. 상호야 근데 자꾸 그 말만 하지 말고 보여줘. 일단 보여주고 말해. 알았지? 응 알았어 형. 올릴 거야? 아니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형 요런 거 말이야. 아 뒤쪽 빼고 이렇게 제트리 때리려고? 아니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때려 나갔지. 아 아다리를 좀 노리는구나. 아니 아다리도 시도하는 자에게 나오는 법이지? 근데 이게 계속 시도해도 쓰잘데기 없는 거 시도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 또 가네? 또 뭐 할 건데? 설마 때리려고? 형 혹시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거 말이야 형. 상호야 그 수비가 있잖아. 그래 네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상대 수비가 지금 안쪽에 다 몰려있잖아. 때리면 그냥 벽에다가 때리는 거야. 멘트는 받았고. 이런 건 어때? 형 요런 것도 막을 수 있어 혹시? 요런 거 말이야. 뭐 할 건데? 줄 데가 없지. 형 이런 건 어때? 조금 당황한 거 같은데. 운 좋다 우리 2호 형. ZD가 저게 돼? 형 프로들도 보고 배운다는 이상호의 ZD야 형. 사이드가 비었거든 지금. 그럼 데일리 블린트가 요런 식으로 가서 포를란으로 마무리. 포를란이 얼마짜리야? 요거 8초짜리야 형. 공격을 조금 와줬으면 좋겠어 형. 너무 반코트라. 아니 근데 반코트가 아니라 상호야. 와 지금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 슈팅을 많이 보여줬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형. 앞으로 한번 갈게 형. 형 날두가 뛰는데 괜찮겠어? 날두 9조짜리야 9조짜리. 9조짜리 날두. 9조짜리구나 이게. 형. 그러면 이런 삼각 패스는 어떨까? 이런 삼각지 패스는 이런 건 어떨까? 원더풀.
프로들은 있잖아 생각패스, 생각패스라는 걸 해. 그리고 나서 퍼스를 깔끔하게 한번 쳐주면서 DD로 깔끔하게 마무리. 뭐 FD 이런 거 필요 없잖아. ZD 필요 없잖아. 나 인정할 건 인정하는 스타일이라 방금 골은 노인정 드릴게요. 원더풀이라고 하지 않았어 방금? 예쁘긴 했는데 막 그렇게 엄청 상대를 인정할 만한 골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말이야. 근데 위에가 비었거든? 근데 진짜 위를 가버리네. 디오가 달로 잡았거든? 형 날투가 비었네? 먹어버려. 당황스럽다. 형 잠시만. 형 조심히 들어가. 고생 많았어 형. 아니 그 센터백이 안에 있잖아 인마. 안에 있는데 왜 자꾸 안쪽으로 계속 때리는 거야. 지금 센터백 안에 있는데 니꺼만 하지 말라니까. 아 골 한번 먹어보고 그러니까 형아 그 재미가 없어. 진짜 한 두 골은 들어갈 만한 게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 나는. 소민아 이호영이야 프로게 레전드. 누구야? 야 우리 티처 정성민 티처야. 실력도 봐야 될 겸 내가 호영이랑 하는 걸 한번 다시 봐주겠니? 아 형아 너의 슈팅은 하나도 위협적이지가 않았어. 형 근데 되게 네? 형 지금 되게 센 척하는 사람 같아. 내 슈팅이 무섭지가 않았다고 형? 한 번도 가슴이 서늘했던 적이 없단 얘기야 형? 아 진짜 미치겠다.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네. 형 그럼 나도 진짜 나의 유일한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내 실력 제대로 보여줘도 될까? 나 찐으로 한번 가볼게. 형 당황할 수도 있어. 알았어. 기대할게. 나 근데 나 형 나야. 이거 성민이라고 오해하지 마. 진짜 나니까. 막 골 먹히고 성민이 아니야 의심하지 말아도 돼 형. 뭐 알았어, 원하면 알았어. 손캠 하고 형. 정성민한테 배웠거든. 천천히 연기하라고. 야 성민이 욕보이지 마. 왜 그래? 아니야 아니야. 정성민이 나의 유일한 스승이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들어가 버려. 수비 안 나오네. 압박 안 나오네 우리 형. 이런 식으로 안전한 수비 선호하는구나 우리 형. 이런 식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들어가 버려. 수비 안 나오네. 압박 안 나오네 우리 형. 이런 식으로 안전한 수비 선호하는구나 우리 형. 형 근데 이러면 여기 사이드가 열려 형. 형 나는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심리전을 해버리는데 괜찮겠어? 이런 식으로 심리전 이길 수 있겠어? 이상호 상대로? 형 너무 보인다 여기. 가는 척 뒤로 다시 빼버려 나 같은 경우는. 없었으면 어떻게 할 형 이게 안마가 혹시? 기분 많이 나쁘네? 상호야 내가 말했잖아. 센터백이 안에 있잖아. 왜 자꾸 슈팅을 때리는 거. 벽에 딱 계속 때리는 거라니까? 혹시 이런 것도 형 막을 줄 알아? 또 똑같은 거 오겠지. 뒤쪽 가 있을게. 뒤쪽 가 있을게. 여기 올 거 아니야. 당황스럽지? 형 이건 어때 혹시? 프로들을 당황시켜야 돼 내가 봤을 때. 프로들 어떻게 당황시킬까 내가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형 이렇게 하면 우리 형이 당황을 조금 할 것 같은데. 저 근데 미안한데 방금도 한 손으로 막았어. 한 손으로 막았구나. 그럼 이것도 한번 한 손으로 막아보시지. 차도 막겠지. 이건 어때 혹시? 한 손으로 막았어? 이거는 키퍼가 그냥 막았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냥 막았구나. 프로들이 너무... 하지 않는 걸 해버려 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로가 못 되는 거야. 프로들이 하는 걸 해야지 상호야. 아 그렇구나. 방금 깨달아버렸고. 형 나 근데 진짜 형 기분 나쁠 아니야. 형 기분 나쁘겠다. 이런 말 안 해야겠다. 아니야 괜찮아 해봐. 해도 돼? 근데 미안한데 네가 내 화면을 보면 더 기분 나쁠 거야. 형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괜찮아? 해줘. 형 수비가 진짜 너무 MZ식이 아니다 형. 아니 수비 스타일이 너무 틀인데 형. 안 나와? 형 이러면 내한테 중거리 계속 맞아 괜찮아 형. 진짜 나 때린다 그냥. 때려줘 제발. 한 번쯤은 진짜... 먹어보고 싶다. 형 그냥 먹어? 난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누가 주는구나. 야 이러면 역습당하지 않을까 상호야? 근데 나 바란이라서 형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는데 괜찮겠어? 눈이 줄 열릴 것 같은데? 눈이 줄 거잖아 어차피 그치? 눈이 주잖아. 근데 왜 안 막아? 키컨으로 막아지. 이거는 그러니까. 와 이거 키 형 진짜 이런 말 해도 돼? 키보드라 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커서를 잡았는데 이거 진짜 키보드라 당했어. 형 그러면 나 지금부터 웃음기 한번 빼봐도 될까? 제발 좀 빼줘. 아까부터 빼고 있었고 제대로 들어가 볼게 지금부터. 형 아예 중거리를 안 막는 스타일이구나 형. 진짜 아니 안 막는 게 아니라. 이러면 나한테 두드러 맞아 이렇게. 형 운 되게 좋다. 1대1로 쳐줘 이거는. 골대 맞았잖아. 여기까지 안 할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안 할라 했거든. 여기까지 진짜 안 할라 했는데. 안 하려고 했는데. 형 고생했어. 잘가. 너무 열어줘. 형 나를 무슨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나 이상호야. 기회를 주는 거야 상호야. 내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형 나도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 진짜 한 손 어그로 끌지 마세요. 어떻게 사람이 피파를 한 손으로 해요. 형 한 손으로 할 만큼 실력 별로 안 좋거든. 아 이거는 내가 두 손으로 할게. 왜냐면 막아야 되니까. 막아봐 편하게.
그거 막았어요. 나 형 미안한데 나 프로들의 습관을 완벽하게 알지 뭐야? 어차피 여기 반각이잖아. 왼쪽이야 나는. 왼쪽이구나. 어 나 오른쪽으로 찰 테니까 한번 막아볼래? 오른쪽? 고마워. 어? 막아도 들어가는 슛이야. 내가 개발했어. 오른쪽 찰게. 형 프로들은 오른쪽 찬다고 했잖아 상호야. 나도 오른쪽 찰게. 오른쪽 확인. 물론 키퍼 기준이야. 성호야 남자 아니구나. 형 들어와 편하게. 딱 봐도 여길 것 같은데 말이야. 네 반각이야. 반각이구나. 이거는 형이 막을 수 있을까? 나 되게 궁금하네. 이런 건 못 막을걸? 딱 봐도 중앙이네. 이것도 한번 막아보시지. 자, 막을게. 가운데야 혹시? 절대 못 막아. 끝각이거든. 자 일단 이거 넣으면 내가 이긴 거네. 응 퍼포먼스용으로 중앙 차려고 하는 거 너무 티난다 형. 아 진짜? 티났어? 어, 형. 근데 중앙을 안 막아. 티났는데 왜 중앙을 또 안 막을까? 형 혹시 잠깐 형. 어. 다시 보기 한 번만 끊어줄 수 있을까? 왜? 다시 보기 한번 끊어줄까? 내가 지금 뭔가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이야. 잠깐만. 어떤 걸 확인하려고 그럴까? 형호야 수비를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어. 너보다 AI가 좀 더 똑똑하거든. 상호 왜 말이 없어? 어떤 거 확인하고 있어? 상호 한번 볼까? 옆에 성민이가 혹시 뭐라고 해? 뿅망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성민아 어때 상호 경기를 보니까? 혹시? 근데 형 진짜 되게 어이없다. 상호야 내가 말했잖아. AI가 너보다 더 똑똑할 수 있어. 너보다 더 잘 막을 수도 있다고. 아니 근데 두 손으로도 지금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왜 한 손으로 수비하는 거야? 나 좀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아니 이게 두 손으로 하는 것보다 한 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더라고 상호한테 수비하는 게. 형 한 손으로 수비해서 나 제대로 이기면 내가 별풍선 3,000개 줄게요. 수비해서 한 손으로 해서 3,000개? 공격할 때 양손 쓰고. 진짜 이거는 이건 내 자존심의 문제. 수비할 때 양손 쓰고? 선배 이거 진짜 마지막 내 자존심의 문제야. 아니 형 해봐. 진짜 나 진짜 화가 많이 나서 그래 지금. 지금 나 어이가 없잖아. 어떻게 한 손 수비해 내가 저. 나 지금 많이 좀 어이가 없고 황당한. 나 지금 되게 형 뭔가 옷 벗고 있는 것 같아. 나 되게 부끄럽거든? 부끄럽겠지. 그니까 왜 다시 보기를 봤어. 형 이런 얘기 해도 돼? 어떤 얘기? 형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나 진짜 나 개찐 나 장난 안 치고 할게. 나 지금 자존심에 솔직히 좀 스크래치 났거든 지금. 그러니까 저걸 알면은 내가 존나 쉽게 뚫어 그냥. 진짜? 저 그냥 침투하고 하면 어떻게 수비할 건데? 해봐 막아봐 한 손 수비 막아봐. 내가 아까 몰라서 그냥 당했지. 그랬구나. 몰라서 당했구나. 막아봐. 형 어차피 한 손 수비 뛰지도 못하잖아. 뛰지 못하지. 이거 어떻게 말고? 슈팅 때릴 거야? 흔들리는 느낌입니다. 형아 슈팅을 때릴 거야? 뺏었는데 성호야? 성호 여긴 안 막아? 형 한 손으로 나 절대 못. 성호야 지금 키퍼가 나왔어. 나 근데 저걸 한 손 나도 시간 정도는 알고 있고 형 혹시 안녕? 나 베컴이라는 친구인데 베컴이라는 친구구나. 어떻게 막을 건데 이런 거는? 미안한데 CS는 안 막는 거지? 형 고생 많았어. 고생했어 형. 고생했어. 너무 까불다. 그냥 두 손으로 해 한 손으로 나머지 이니까. 누구를 빙다리 악바지로 보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피파 개족밥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나 피파 2년 했고 나도 EK리그 도전 한 사람이야. 물론 예선 탈락하긴 했는데. 형 잠자는 사자의 코털 잘못 건드렸어. 간다 형호야. 루니 뭐 어디를 갈지는 내가 잘 괜찮아. 어차피 나도 넣으면 되거든. 난 오히려 이런 승부가 좋아. 형호야 내가 룬이라고 말을 해줬잖아 막으라고. 근데 왜 안 막는 거야? 페이크인 줄 알았지? 난 그런 페이크 많이 주거든. 그치 사람 아니지. 형호야 그 가운데. 형 고생 많았고. 이거 하나 먹어줄래? 내가 한 손인 걸 몰라서 혼자 봐봐. 섀도우 복싱 심리전 때문에 내가 졌던 거지. 한 손으로 가능할 것 같아? 얼른 두 손 들어 그냥 취소하고. 요건 어때? 요런 거 말이야. 요런 거 말이야. 고생 많았어. 고생 많았어. 들어가 그냥. 형 그만 까불어 주겠어? 두 손 들어 이씨. 배드 두 손으로 잡아. 이거 알고 당하는 거 같아. 맨날 하는 거라고 내가 말해줬잖아 형. 이런 거? 안 돼. 달로로.
어? 나의 공격인데? 어 들어와. 나 먹혀줄 테니까. 남았어. 한 번의 기회 있어. 형 나를 너무 좆밥으로 본다. 정원아 근데 응? 3대2야 사고야. 3대2. 응 3대2 내가 이겼잖아. 한 손으로 하는 거 되게 신선했어 형. 내가 배우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 형. 성모야 이거도 찝찝하지? 아니 전혀 안 찝찝해. 안 찝찝해? 어 나 기분 좋아. 그래 나중에 꼭 연습해서 성미야 잘 배워서 나중에 와 꼭 와. 응 나중에 다시 올게.